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SK하이닉스와 동진세미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는 전일 삼성전자의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낸드와 DRAM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감산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가 반대급부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적자인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3분기부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감산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익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낸드 사업과 디램 쪽에 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상반기에는 온전하게 다시 한번 예전에 공급자 위주로의 산업 구조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그 국내 가장 퓨어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업 TSMC와 단 두 곳이 최근에 AI 관련된 HBM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SK하이닉스의 이런 HBM과 DDR5 AI형 반도체의 그 매출 판매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HBM과 DDR5의 선점 효과로 인해서 향후 1, 2년간의 매출과 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따른 어떤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역시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통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통한 수준은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CDMO 사업부에서 가장 독보적인 확고한 위치를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에 4분기에 그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내년 같은 경우 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경쟁업체였던 중국의 우시라든지 아니면 스위스의 론자와는 다르게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도 본격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글로벌 1위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그 지위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